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주가의 반등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의 하락세가 우려가 나오는 기업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혜성DS입니다. 앞서서도 전문가분께서도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77% 넘게 상승한 기업입니다. 이번 해 1월 4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000원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종가는 혜성DS 44,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한 때는 45,000원을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부품인 리드프레임과 패키지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차량용 리드프레임의 고객사들의 반도체가 고사양화되면서 앞으로 이 구조적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혜성DS의 매출에는 당연히 바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불어 업황 둔화 우려가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게 이 패키지 기판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혜성DS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목표 주가를 6만 2천 원으로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주가가 한 달간 10%가 넘게 빠졌는데요. LCD 패널가가 석 달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5인치 LCD TV 패널의 평균 가격은 현재 155달러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전달과 대비해서는 14% 가까운 급락세가 나온 겁니다. 특히나 위드 코로나 피해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시에는 TV 세트와 패널 수요가 더 감소하는 게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TV 패널의 수요가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줄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LED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더불어서요. LCD 패널가가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이에 따른 수혜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7만 전자라고도 불리고 있죠. 또 최근 한 달 사이에는 7만 원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주 거셉니다. 이 한 달간요, 외국인이 1조 9,262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677억 원을 판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주가가 시장의 우려가 좀 반영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내년 3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판가가 반등하면서 메모리 업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공급망 차질 이슈가 이번 해 4분기에 정점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측에서는 내년의 상반기가 지나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지난주에 70만 원대에서 73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이 지난 한 주간에 하루도 빼지 않고 사들였던 기업입니다. 삼성 SDI인데 이번 주에 유한타 증권의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미국 증설이 연내 구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일 것이고 진출 규모는 40기가와트시 이상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물적 분할 등의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실적 방향성이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